나는 이제 내 마음 빛 다가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례를 맡게 된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 김용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 경고 사항에 따라 정부 유공 포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본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게 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을 모시고 제18회 자동차의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공동주최기관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규 회장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신갈섭 이사장님이 참석하셨고, 주요 인사로는 현대자동차 금명훈 사장님, 한국GM 카우카젠 사장님,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로베르토 렌텔 사장님,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오원석 이사장님, 한국자동차공학회 이기형 회장님, 한국자동차연구원 허남용 원장님, 한국모빌리티학회 이종욱 회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식수는 국민의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님의 기념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축사, 유공자 구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규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매우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8회 자동차의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일정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산업협동조합 신갈섭 이사장님, 현대차 홍용 사장님, 한국GM 카우커젠 사장님 등 내외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원강업 허재본 회장님 등 유공자들께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초만 해도 우리 자동차 산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급속히 위축이 되고 각국이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을 단행하고 공장을 폐쇄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장 가동도 상당한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여준 저력은 놀랄만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 나섰고 유축된 글로벌 수요 보완을 위한 내수진작책을 적극 펼쳤습니다. 내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증가하였고 그 증가율도 6%나 됐었습니다. 부품업체 유동성 해소를 위한 노력도 눈부셨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아, 한국GM 등 완성차 업체들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수백억 원 이상을 출연해서 특별상생보증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금융위기에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부품업체의 줄기간을 막으면서 산업생태계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빠른 대응에 힘입어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내수 판매는 사상 최초로 190만 대를 돌파하였고 한국의 자동차 생산 수익은 7등에서 5등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업계와 정부가 효과적으로 협력을 해간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신장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역사를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차량 반도체입니다. V자 경기 회복으로 차량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자 공급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품업체들은 싱가포르 등 오픈마켓에서 평상시 대비 두 배 또는 여러 배까지도 오른 가격으로 반도체를 구입해 오고 있거나 기존 거래선에 급행료를 지불하고 구매하고도 있지만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 중 84.6%는 차량 반도체로 인한 유동성 외로를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 때처럼 정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협력을 해간다면 다시 한번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외국인 투자 상사입니다. 차량 생산과 판매가 줄어들면서 일부는 적자가 거의 10년째 지속되고 있고 일부는 흑자가 대폭 적자 기조로 반전되었고 다른 기업은 누적 적자로 법정 관리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 문제의 근원에 노사 간 갈등, 저비용, 저효율, 고비용 구조가 잘 잡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GM이나 르노, 삼성 등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글로벌 생산 법정 간에 생산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이기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서 한번 해볼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십 개의 글로벌 생산 공장들 내에서 우리 국내 공장들이 확고한 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장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 비용, 시간, 생산성 등 모든 평가 측면에서 순위가 악화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 대신 호봉제 유지, 외국 공장들의 4년 주기 인단역 교섭 주기 대비 10배가 된 교섭 주기, 잦은 파업과 노동 경직성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경영층, 근로자, 그리고 협력 업체들이 한 팀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협력 가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할도 중요합니다. 차량 반도체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노력, 유동성 애로 해소 대책, 탄력 근무시간제 확대 등 생산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승욱 장관께서는 과거 자동차 담당 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현안들을 잘 처리하신 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적극 소통하면서 효과적 대안을 찾아간다면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간 우리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신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 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산업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합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동차의 날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종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님, 또 신달섭 자동차산업협회 이사장님,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자동차 산업인 여러분, 우선 제18회 자동차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 정만기 회장님께서 많은 가찬의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환영을 해주셔서 솔직히 또 어떤 분들과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2014년부터 이제 자동차 산업 담당 국장을 했었고 그리고 자리를 옮기긴 했었습니다만은 또 담당 실장으로 또 자동차 산업 쪽에 그때는 사실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하면서 자동차의 날을 그래서 또 쭉 여러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낯익은 분들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계시고 그런데 오늘은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쓰게 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깨가 무거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훈장을 수상하시는 대원산업의 허재범 회장님,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의 김진홍 상무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허재범 회장님은 34년 동안 자동차 산업에 헌신하시면서 자동차 시트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신 바가 있습니다. 또 한국GM의 김진홍 상무님은 글로벌 소형 SUV 개발 총괄 매니저로서 GM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회의 하나인 트레일블레이저의 개발과 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오늘 포상을 받으시는 32분 모두 우리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데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산업은 수출 560억 불, 고용 35만 명을 지키는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 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주신체입니다. 앞서 정만기 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작년 세계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방역관리, 또 부품 수급을 또 적기 대응함으로써 생산순위가 세계 7위에서 5위로 상승하는 약진을 보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나아가서 친환경차의 수출 비중이 15%까지 높아졌고 평균 수출 단가도 11% 상승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질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안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디지털 전환, 또 그린 전환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자동차 기업들도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빠르게 재편해가고 있습니다. 거슬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되는 기초기회입니다. 기업과 정부, 수요자인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사회 시스템과 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미래차로의 신속한 전환을 2050 탄소 중립 시점과 산업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미래차 확산 및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에서 세계 최고의 성능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번 3,300억 원이 정부 R&D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 구매 목표를 100%로 상향하는 데 이어서 민간 부문에도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24년도 완전 자율주행 실현을 위해 법, 제도, 인프라를 완비하는 한편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7대 공공서비스 신청 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의 균형된 미래차 전환을 위해 신차 개발 전략과 연계한 협력사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래차 설비 투자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별로 한국 자동차 연구원, 지자체, 지원기관 등이 협력하여 1회차 시험 인증 기관과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신규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부품기업들을 위해 사업대표 전용 R&D와 펀드를 신설하는 등 자금 지원 수단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 부품기업 1회차 전환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회차 시대를 주도할 융합인력의 유지,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기계와 설비에 대한 투자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고용이 약 10%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1회차 전환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이 일자리를 유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1회차 전환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고 장기, 전자, 소프트웨어, 기계 등 혁신기술 수요에 맞는 융합형 전문인력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겪은기에 우리 기업들이 발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AIDD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특히 현장에 가보니 우리 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의 비전 그리고 이를 위한 변화의 동력이었습니다. 앞서 정만기 회장님께서 최근에 그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을 이유로 우리 부품기업 분들이 또 좀 단기적 예상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보다 더 앞서서 자세한 현장의 상황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산업부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가 단기적으로 또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산업부 나름대로 좀 더 이번에 급하게 하셔가지고 대략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품조합과 함께 한다든가 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그 조사를 해서 아직은 몇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을 경제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산업부의 정책처럼 좀 더 근본적인 그리고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산업부가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소통하고 해서 자동차 산업계와 함께 미래 비전을 만들고 또 핵심 인재가 모여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자동차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소통하는 산업부가 되도록 저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관님께서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이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산업분장과 산업부 당수상자 가족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엔탑 산업분장, 대원산업주식 회장 허재건, 동탑 산업분장,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상무 김진호, 산업부장 주식회사 진압 대표이사 김용칠,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디렉터 홍영진, 은탑 산업팀장 수상자이신 대원산업 허재건 회장님과 가족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앉아주세요. 훈장증 대원산업 대표이사 허재건. 귀하는 자동차 산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엔탑 산업 팀장 2027년 5월 12일 대통령 문재인.
다음은 동탁산업팀장입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탁산업팀장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성무 김진홍.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부장 시상입니다. 김용신 대표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소장증 진학 대표이사 김용칠. 귀하는 자동차 산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틀이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산업 포장 2021년 5월 12일 대통령 문재인. 다음 홍영진 디렉터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 르노삼성자동차 디렉터 홍영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인사,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표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배충식. 한국산업은행 실장 장세호. JYP 대표이사 이석근.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 유이치. 국무총리 표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술선임 김기락.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부장 원동규. 우신세이프티 시스템 부장 오재훈. 기술보증기기 부장 이재필입니다. 먼저 대통령 표창 네 분에 대한 시상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배충식 교수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배충식. 귀하는 자동차 산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대통령 문재인. 다음 장세호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한국산업은행 실장 장세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 이석훈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표창 JYP 대표이사 이석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유익희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표창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 유익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상 대통령 표창에 이어 다음은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현대자동차 김기락 기술선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현대자동차 기술선임 김기락.
기아는 자동차 산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 국무총리 표창 쌍용자동차 부장 원종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 오세훈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무총리 표창 우신 세이프티 시스템 부장 오재훈.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재필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무총리 표창 기술보증기금 부장 이재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수상자분들이 참석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장관님과 수상자분들께서는 단상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만규 회장님, 신달섭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훈장과 포장을 수상하신 분께서는 장관님 모습으로 좌우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기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자동차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자리해 주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과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실 때 행사장 입구 등록금 등록금이 준비되어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